일단 낚시도구 전부 몰수당하고 구류 위협까지 우린 당했습니다.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몽골에 가다 후편 생고생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9월이었는데 이제 6월이었거든요. 6월 말. 실은 이때가 가장 좋다. 최고 좋다. 산란기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간 건데 그 전해가 2006년도고 이번엔 2007년도입니다. 2006년도는 몽골 개국 800주년 기념 행사가 시내, 울란바토르 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기류가 굉장히 빠르게 오겠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몸으로 느껴질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9개월 만에 울란바토르 시내는 그 공사 중이던 그 빌딩들이 다 완공이 되고 뭐 벌써 그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했어요. 그리고 시내를 막 벗어나는 시 외곽에 가까이에는 이제 전국에서 모인 유목민들이 이제 도시로 모인 유목민들이죠. 게르를 이렇게 정식 건물이 아니라 게르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울타리하고 담장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거였습니다. 사회주의를 그만두고 자본주의를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소유의 개념, 재산 개념이 이제 강하게 와닿았나 봐요. 일단 담장을 친 거를 보고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낚시를 가더라도 한 장소에 최소 두 번은 가보자 하는 주의예요. 그 뭐 이유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갔을 때 첫인상이나 편견을 고치고 옳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찾아가면 보다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고 입질 패턴도 저번에 느꼈던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했었던 거를 정정하고 뭐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그 전에 실수였던 태클도 이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쓸데없이 느린 베이트 전통 베이트 장비 관두고 신형 스피닝길에 낚시 때도 타임에는 이래야겠다. 급류에서 또 수압이 강한 데서 미노를 확실하게 움직여주려면 초고탄성 낚싯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멤버는 작년 그대로 똑같은 멤버였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잡은 조과를 보고 일본의 지방 인터넷 낚시 방송이었어요. 피싱넷 TV 큐슈라는 뭐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거기서 저 일정을 촬영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PD가 나카무라라는 이름의 그 PD분 뭐 거의 그 회사의 오너죠.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형 비디오 카메라에 등짐으로 하나 배터리를 잔뜩 지고는 전 일정을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트러블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8시간이나 인천공항에서 대기를 했어요. 비행기가 아예 안 왔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몽골 항공이. 그래서 팔자에 없는 영종도 관광을 실컷 하고 야 오늘 중에 몽골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다행히도 그날 오밤중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1박 2일로 이제 낚시터까지 가는 여정은 시작됐고요. 중간에 작년에 테스트 때문에 깜짝 놀랐던 그 채체렉을 일단은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그 몬미처의 그냥 허허벌판에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변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강에서도 뭐 요만한 새끼 드레일링 이런 거는 낚였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야, 창밖으로 보이죠? 멀리에 회오리 바람이 두 개가 확 이렇게 생기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너편 언덕 위쪽이 시뻘겋게 물듭니다. 안개가 끼는 것 같은데 빨간색 안개가 끼더라고요. 아, 이게 모래 폭풍이 오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차를 세우고 모래폭풍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전부들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닫는데, 아이고, 차에 창문이 고장이 나서 다 안 닫히는 거예요. 타월로 그거를 붙들고 막고 뭐 어떻게 해보면서 아무튼 모래폭풍을 견뎌냈습니다. 떠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평원에 도끼로 찍은 일단 협곡이 나타나고 휴룻강변이 보였어요. 캠프를 설치하고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예상과 다른 거예요. 봄이면은 산란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잡힌 열목어른 세 마리를 배를 이렇게 따봤더니 아직도 알이 성숙이 안 돼 있었어요. 수온이 너무 낮은가 봐요. 그리고 그 전해에 눈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수량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마침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매일 같이 소나기가 내렸어요. 물론 이게 거의 초원 기후라 물이 뭐 이렇게 고이거나 흘러가거나 되지는 않고 흐르는 족족 다 땅으로 스미고 뭐 없어지는 집니다만 매일 비는 맞았어요. 낚시를 시작하고 동시에 촬영도 그 방송 촬영도 DVD 제작을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리더인 다케이시 씨가 먼저 그럴듯한 포인트에 서서 이곳에 타이맨이 있으면 이 첫 투에 나올 겁니다고 탁 단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탁 던져가지고 캐스팅한과 동시에 히트, 그래서 랜딩까지 딱 16초, 뭐 그건 1m급 타이맨인데요. 그 장비가 제가 쓰는 거랑 다르게 그건 거의 이제 가물치 낚시급 그런 장비를 써요. 베이트 리드에 P라인을 6호, 8호 통줄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만한 빅베이트를 던져서 첫 촬영이 뭐 첫 캐스팅에 타이맨이 한 마리 나오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음 차례는 접니다. 전 또 뭐 이렇게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암초가 있는데 이 암초 앞에 루어를 통과시킬 건데 이 앞에 타이맨이 있을 수 있다고 호언을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어를 요 루어였어요.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그 앞을 통과시키는데 진짜로 타이맨이 머리를 쑥 내밀면서 루어를 물려고 탁 얼굴을 수면 바깥으로 확 튕기는 게 나타났어요. 물론 후킹은 안 됐습니다. 빗나갔어요. 근데 그 장면이 다 촬영이 됐어요. 저는 바로 루어를 회수해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하고 결국 바로 그 타이맨을 낚아냈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다 촬영이 됐어요. 이 장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줄은 그 전해보다 그 조금 더 붉게 썼어요. 2.5. 이 이유는 급류에서 혹시나 이게 또 이걸 열고 닫고 그런 임기응변을 할 때 피는 줄이 굵으면 굵을수록 수면에 더 빨리 떠오를 테니까. 그리고 뭐 쇼크리더는 역시 50파운드, 14호, 15호 되죠. 아무튼 그 타이맨을 잡아가지고 계측을 해봤더니 1m 6cm, 무게가 10kg가 넘었습니다.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캠프지 그 장체가 위도도 높고 또 서쪽이고 해발도 2000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밤 10시 다 돼야 해가 집니다. 조금 늦게까지 낚시를 해봤어요. 그 첫날은 밤 10시가 다 해가 졌는데 껌껌해졌는데도 캠프를 안 돌아가고 그 여우를 떠나서 그 아래에 있는 좀 넓은 소를 찾아갔어요. 넓다기보단 깊은 소예요. 거기서는 이제 루어는 그만두고 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형님하고 상현이가 전형적인 마우스 패턴 이만원으로 플라이로도 미터급을 다 한 마리씩 일단 낚았어요. 아,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몽골 현지 루어입니다. 루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거기 사람들은 들쥐를 잡아서 바늘을 달아가지고 줄낚시로 타이맨을 낚습니다. 그거를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들쥐를 잡아서 껍을 벗기고 속에 모를 넣어서 이게 루어로 만든 거예요. 징그럽습니다. 쥐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이렇게 첫날 다 각자가 한 마리씩 낚았어요. 심지어 그 방송 PD이신 그 나카무라 씨도 잠깐 쉬면서 낚싯대 장비 빌려줘가지고 여기로 던지시라고 했는데 크진 않지만 80cm쯤 된 다는 타이맨 낚았습니다. 이렇게 신이 났던 첫날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그 매일 비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만 온 게 아니라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좀 시달렸어요. 낚시하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 돌틈에 이렇게 숨어서 비가 지그칠 때까지 버티고 있었고 캠핑장도 밤에 또 이상하게 비가 와서 허벌판 눅눅한 텐트 안에서 빗소리로 잠이 들기도 했고 텐트 안에 빗물이 고여서 그거 닦아내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3일째였나? 또 낚시를 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왜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고 레인저가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작년에 툴루스를 찾았을 때 우연히 만났다는 젊은 일본인 청년 거지꼴로 나타났었다는 그 두 사람 그 둘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전해에 그 두 친구는 그 다케이시 씨가 그 사람들의 선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장소에 우리들이 낚시하고 있을 거라는 걸 일단 그 친구들이 알고 있었고 아마 다른 데서 낚시를 하다가 그 돈을 다 쓰고 무일푼이 되니까 그 밤에 보이면 우리 모닥불을 피니까 멀리 보이니까 이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은 몰랐는데 다케이시 씨가 아마 그 친구들한테 귀국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린 끝난 줄 알았는데 왜 130이 넘는 큰 타이맨을 우리가 발견했다가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거기 가서 그 타이맨을 다시 낚으려고 그랬는데 그 타이맨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이 타이맨이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했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낚시하기 전에 그 두 친구가 그 타이맨을 잡았었다 봐요. 그러다가 아마 기념 촬영 같은 거 하다가 타이맨이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놨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귀국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아마 그 친구 둘이서 그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거를 어쩌다가 그 유목민, 그 현지인이 본 모양입니다. 원래 몽골에서도 타이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벌금이 굉장히 세요. US 1000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현지인은 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전해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 그때 가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이 두 친구들이 현지인이 너 왜 죽였냐 타이맨을 너 벌금을 물겠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아마 그 현지인지 그 현지에서 만난 그 레인저하고 싸움을 한 모양입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났었나 봐요. 그리고 이 둘은 도망가 버렸고 우리 일행과 그 두 젊은 친구가 그 전해 그 지역에 들어왔던 마지막 외국인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간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레인저, 출동한 레인저한테 일단 사정을 얘기했지만 뭐 들어주겠습니까? 일단 낚시도구 전부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 근처에 있는 타리아트라는 마을이 한 차로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출두해라. 벌금을 부과하겠다. 구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전 일정 5일 중에서 이틀 반 낚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치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다는 걸 밝히려고 일단 타리아트 마을로 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몽골말을 하는 다케이시 씨가 현지 경찰서장을 하루 종일 설득을 해서 일단 자기 자신의 낚시 도구는 그냥 몰수 당하고 우리들의 낚시 도구만 일단 돌려받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US 100달러를 내라. 그렇게 돼서 뭐 1달러는 됐어요. 현지에서의 낚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틀을 달려서 현지 낚시터에 도착, 출루강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이제 캠프를 세우잖아요. 필수사항이 그 지역의 뭐라고 그럴까, 촌장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목민 게르를 어쨌든 찾아내서 인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현지 유목민은 항상 어디 외지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반겨줘요.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일단 우리들이 둘러앉혀 게르 안에 둘러앉게 해서 밀크티, 음식, 그다음에 술 이런 걸 권합니다. 우리들은 그 권하는 거를 뭐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다 먹고 마셔줘야 그게 예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의를 우리도 바르게 정중하게 선물을 그분들한테 줘요. 뭐 선물이라 그래봐야 뭐 우리가 가지고 간 이 낚시춘추 책이네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 우리들이 그 전에 찍은 사진도 좋고 담배 한 갑, 생활용품 뭐 조금 그 울란바토르에서 사온 거 그런 거 형식적인 거죠. 그걸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요 근처에서 낚시를 하겠다. 특히 토우르 낚시를 하겠다. 타이맨을 몽골말로 토우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낚시를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요. 아, 물론 그들은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우리가 갖고 놀겠다는 거를 그냥 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겁니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사회라. 이제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절차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몽골 정부에다 얘기하는. 몽골 정부에서 낚시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현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레인저를 낚시터에서 만나면 그때 현장에서 이름 적고 일정액을 지불하면 됐습니다. 원래는 울란바토르에서 서류를 꾸며서 해당 관청, 중앙관청이 도장 받고 그거를 이 지방관청에 보내서 또 도장 받고 이게 다시 돌아오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거리상 시간상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지 공안이 외국 관광객, 외국 낚시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해에 이 사건 때문에 이 그 두 녀석 때문에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다케이시 씨가 5년 넘게 공을 들여서 개발해놓은 낚시터에서의 낚시가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뭐 현지 유목민들하고 친분을 쌓고 거기서 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낚시터를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 놓은 건데 아주 아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0달러를 내고 이제 풀려나는데 갑자기 그 100달러짜리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럼 뭔가 그랬더니 발행 연도가 2000년도 이후 신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서류들 찾아보니까 마침 피터 윤 형님의 지갑 속에 나와있는 100달러짜리 한 장이 이게 2000년 이후에 된 신권이었어요. 그걸 받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발행 연도에 따라서 환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나 봐요, 몽골은. 이게 아마 개발도상국에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달러를 오랫동안 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가 봐요. 옛날 국권을 자꾸 환율을 싸게 해버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국 화폐로 환전하려 하겠죠. 아, 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처음에 전 일정을 DVD 발매를 목적으로 다 동영상 촬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을 하나도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카무라 PD가 우리 귀국 후에 곧 편집한다, 편집 중이다 라고 그러고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에 짧은 광고 영상을 자주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편을 기대하시라 했는데 아유 진짜 안타깝게도 나카무라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주막가 출혈로. 장례식 후에 사방으로 그 원본 영상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가족들이나 직원과도 연락이 안 되는 사이에 회사 자체가 처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